어차피 영업용 보험은 만몇세 이상 누구나 운전이거든요. 예. 두분 중에 어린 분 나이 이상으로 적용되게 하고, 예. 아, 예, 사장님. 네, 안녕하세요. 예. 아까 얘기했듯이 예. 여기 영업용들은 다 예. 예. 단독명의 등록증도 그렇고 사업자도 그렇고 허가증도 그렇고 다 단독명이고, 두 명이 만약에 뭐 같이 운전을 하겠다고 하면 어차피 영업용 보험은 만몇세 이상 누구나 운전이거든요. 두분 중에 어린 분 나이 이상으로 적용되게 하고, 단 그분이 자격이 아까 문자로 설명드렸듯이 화물 운송 자격증이 있어야죠. 그렇게만 하고, 어차피 한 명의로 하고 기사 등재는 협회에다가 한 명이 들어가요. 예. 두분 중에 좀더 많이 하시는 분을 한명 세우고. 그러면 이제 그 수입을 네. 공동 통장으로 뭐 해서 뭐 하는 방법이 있나요? 공동 통장이 아니라 어차피 사업자 통장으로 대금 받고 뭐 계산서 끊고 하니까 나 그 사업자 통장으로. 통장에만 운반비가 찍히는 거나 계산서 금액들이 들어오면 그게 정확하죠. 그렇죠. 그렇게 하고 분명히 하면은 네. 저희가 대형은 안 하고 뭐 1톤 정도 하면은 수입이 날까요? 1톤이요? 예. 지역이 어디신데요? 경기도인데 전국을 이제 다 돌아다니려고. 그것도 하기 나름이죠. 일단은 한번 상의해 보시고 전화 한번 주세요. 예,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